이 작은 마을에서 실종 사건이라니. 벌써 없어진 마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네, 국장님. 범인이 마법의 사과라고요? 마법? 1년쯤 전인가 별명이 사과 소녀였지. 그녀는 다락방에 상당 혼자 지냈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집 다락방에 마녀나 괴물이 살 거라 생각을 했어. 하지만 그 반대였지. 어쨌거나 이 사건은 사과 소녀가 첫눈에 반한 이상형 때문이라네. 소녀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할머니의 마법책이 생각난 거야. 마법의 사과. 소녀는 생각했어.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말일세. 마법의 사과? 실수.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없어지죠? 그건 나도 모르네. 마법의 사과니까. 하지만 절대 먹지 말도록 하게. 이게 바로 마법의 사과라고.